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므낫세 지파 땅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세겜. 이 세겜에 므낫세 지파의 조상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요셉의 무덤. 세겜의 경찰청까지 가야 했던 우여곡절의 여정. 성지가 좋다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고요. 코로나 백신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던 이 상황이 다시 델타 변이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잘 마무리되어서 성주순례도 오시고 특히 성지가 좋다의 제작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복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장소는 어딘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겜성 2인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이 화면에 소개는 안 했지만은 요셉의 무덤을 갔다가 네. 요셉의 무덤이 잠겨 있고 또 이 세겜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그 조상의 묘가 있어서 민감한 지역인데 드디어 어려움 끝에 결국은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요셉의 무덤을 촬영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세겜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두 번째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요셉의 무덤을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세겜성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 옆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요셉의 무덤을 갔지만은 이 요셉의 무덤이 지금 이 세겜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도시고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의 조상의 무덤 이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이 뺏으려고 하고 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바로 요셉의 무덤입니다. 지파 분배를 마치고 드디어 이 세겜의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유골을 묻히는데 지난번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아마 경찰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열어주는데 오늘 다시 이 요셉의 무덤 때문에 세겜에 다시 왔고요. 네. 오늘은 꼭 요셉의 무덤을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경찰이 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블루스의 경찰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열어줄 수 있다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왔는데 이것이 이제 세겜 입구의 나블루스의 이 팔레스타인 도시 경찰청입니다. 뭐 예전엔 아라파트가 와도 이곳을 둘러서 집무를 했다고 하는 곳인데 어쨌든 굉장히 그 삼엄해요. 그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알고 보니까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들어갔더니 일단은 한국 사람이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의 시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건물이 아니고 옆 건물이래요. 예. 다음 건물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로 가라고 해서 다시는 경찰서로 들어가는데 예 어쨌든 뭐 예, 보안이 삼엄하고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엑스레이 검사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3층으로 갔더니 4층으로 결국은 이제 이곳까지 왔는데 아 이곳이 이 나블루스 세겜이죠. 경찰청장의 집무실인데 세상에 여기서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알고 봤더니
요셉의 무덤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결국은 이 경찰 최고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한류의 영향입니다. 이 비서의 도움으로 자리에 없는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를 재미삼아 보고 있는데 이러니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인기가 있지. 와, 너무 반가워요. 나블루스 세계미죠. 나블루스 최고 청사인데 이렇게 사진 보니까 지금 사진과 옛 사진, 남해생문 지금 모습, 옛 모습. 8개의 성문을 대조를 해 놓은 그림을 보니까 마침 여기로 왔는데 이 경찰청장 비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정도로 한국 팬이요. 케이팝, 한류, 코리아. 그래서 특별히 이 청장이 전화해 가지고 요셉의 무덤을 보게 해 줬습니다. 슈크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자리에 없는데 그 비서가 한국 드라마를 볼 정도 너무 한류라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요셉 무덤을 봐도 좋다가는 허락을 받아줬어요. 네. 오늘 특별한 성지가 좋다의 프로그램입니다. 경찰청이라 제가 여러 찍은 화면들은 또 보안상 제가 이제 다 삭제를 했고요. 야, 자, 어쨌든 요셉의 무덤이 그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조상의 무덤이란 이유로 굉장히 민감한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만약에 순례 중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미리 사전에 경찰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어쨌든 가볼 수는 있다가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날 허락을 받고 경찰이 전화 받았다 하면서 열리는 순간 이게 바로 이 성지가 좋다의 아주 특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히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유골을 세겜에 요셉의 유골을 붙인 것이죠. 네, 요셉의 무덤이 있고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 24장에 드디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골을 묻었더라라는 그 현장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3,40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치되었다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무덤 양옆에 이 둘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이 요셉의 무덤은 이제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거대한 수십만의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안치시켰죠.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데 후에 유대인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무덤 그러게요. 조금 이렇게 섰어요. 아마 이게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틀어서 또 자신들만의 또 이렇게 비껴서 건물이 되었든 아니면 이제 건물에 요새 무덤을 틀었든 근데 이 현지 경찰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덤의 방향을 약간 틀었다 얘기를 하고 그 틀은 방향을 또 보니까 마침 그림심산 쪽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열두지파와의 그런 답사를 하면서 특히 세겜에서 요셉의 무덤을 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이 땅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세겜에 이렇게 요셉의 무덤을 볼 수 있고요. 또 양 옆에 조그만 이제 촛불을 켜놓는 걸 보니까 아 유대인들이
허락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들어와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의 조상의 무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흔적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담에도 이 철망으로 아주 굉장히 삼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 팔레스타인 땅이긴 하지만 또 유대인들의 기도처이면서도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곳을 또 역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원에 보니까 이제 송류와 피마자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또 역시 성경에 요나가 이 나무 그늘에 박농풀로 기록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짧지만 드디어 요셉의 무덤을 방문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의 이 동서로 있는 초입 동쪽 초입에 이 요셉의 무덤과 세겜 성과 야곱의 우리 있다면 그 반대쪽 서쪽에는 로마 시대 때 이쪽 얼마나 이 세겜이 컸는지는 네. 이 로마의 귀족 무덤이 마우솔레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나가는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세겜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가에 로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세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블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나블루스가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의 새로운 신도시로 이 개발을 하면서 붙인 이름.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이 세겜이 거대하게 개발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흔적들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 세겜이 오늘날 거대한 팔레스타인 도시가 되면서 아름답고 거대한 네. 로마 시대 때 무덤터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무덤의 규모를 통해서 로마 시대 때에 굉장히 거대했던 로마식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무덤에 실제 로마 시대 때 또 비잔티 시대 때의 귀중한 유적지가 세겜 곳곳에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무덤의 규모가 굉장히 전형적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귀 모양을 한 전형적인 비잔티 시대 때의 문양이 있는 거 보니까 로마 시대 때 이어서 비잔티 시대 때까지 이 나블루스가 또 이 세겜이 번성을 한 거죠. 사실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방의 도시였다면 이 비잔티 시대 때에는 이게 거룩한 문의 상태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정말 나무로 깎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거 보세요. 15cm 되는 대단한 넓은 걸로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문을 돼 있고 돌 무덤까지 만들어 놓은 이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무덤에 그 덮개만 해도 보시죠. 그렇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귀족 무덤입니다. 네. 이 로마 시대 때 이어서 4세기서부터는 또 기독교 비잔틴 기독교 도시가 되었고 우선 이 석관의 이 문양 자체도 이 석류라든지 포도 등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상징들이 이렇게 문양으로 박혀져 있고 어쨌든 이 로마와 비잔틴 시대 때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세겜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만큼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또 사마리아인들이 특히 로마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이 비잔티 기독교 시대 때와 굉장히 분쟁이 심했다 그럽니다. 막 개종을 시키고 그것은 이제 이후에 아랍 시대 때 이어지기까지 개종이 되면서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120만 명에 이르던 사마리아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학살도 당했지만 이 무슬림으로 또는 그 이전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또 아픔의 분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마침 그 무덤 옆에 자동차 수리소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의 로만.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로만? 네. 야. 코리아? 코리아. 네, 우리 뭐 축구선수 이름을 대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는 손흥민. 아주 순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로마 시대 때의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이 귀족의 무덤을 보았다면 다음에는요 바로 이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너에서도 보신 것처럼
거의 250m에 해당하는 마차 경주장이 있었다는 흔적을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것이 그 시작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죠. 이렇게 일부가 그나마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곳이 한때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시대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마차 경주장이었던 걸 알 수 있지만, 조금만 위를 보면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을까 하는 이 거대한 세겜 시내에 번화한 빌딩과 건물들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현지인들도 알아요. 이렇게 서클이 되면서 거의 이제 250m의 거대한 경주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서쪽 네.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이니까 이 앞으로 250m가 펼쳐져 있는데 거의가 다 지금 이 세겜의 네. 중심 도시로 이렇게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 끝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그 배너에서 나오는 이 말 경주장이 있었다는 것. 아주 귀중한. 네, 제가 일부러 이 드론을 띄웠더니 보시죠. 이렇게 앞으로 쭉 있었을 마차 경주장 위에는 현대의 거대한 건물. 라 히포드롬이 완전히 네. 건물 더미에 묻혀 있는데, 바로 히포드롬이 네.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요 일대가 로마의 청독이 오면 그러니까 머물렀던 빌라터랍니다. 경주를 자기의 빌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높은 언덕 위에 청독 관저 내지는 주휘관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한번 쭉 올라가 보는데요. 굉장히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오늘날에는 건물이 되어 있지만, 이곳에 올라가면 그 당시 빌라였던 그 곳에서 한번 경주장을 내려다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보건소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들, 앰뷸런스가 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이렇게 현대 건물 있죠. 이렇게 로마 청독이 발코니에 앉아서 마차 경주를 관람을 예, 했답니다. 참. 이렇게 히포드롬이 있고, 쭉 이제 왼쪽으로 동서로 250m의 히포드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시장에 가면 역시 뭐 과일이 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이고요. 예. 한 송이에 17억 원 넘어요. 이 정탐꾼들이 해보는 에스골골짜기에 포도 보고 놀랬듯이. 오케이. 아데스키로? 네, 이렇게 사 이렇게 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시장을 좀 보여드렸지만은 워낙 수천 년간의 이런 그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 보시죠. 이 호박 하나의 크기가, 그리고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호박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큰 통째로도 팔지만 이렇게 이제 잘라서도 파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뭐 푹 끓여서 호박죽을 해 먹어도 되고, 또 이곳에서는 이제 숲으로 많이 먹고 있고요. 또 이곳은 이제 우리가 수세미로 쓸 수 있는 이제 호박에 아주 그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뭐 하나 사서 두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장을 걸어보면서 이 한때 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로마 비잔틴 시대 때, 그다음에 십자군 시대 때, 또 이어서는 이 아랍 시대 때 이르기까지, 오스만 제국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래된 시장의 아주 체계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활발했던 시장. 네. 시장의 손수레.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물건을 나르는 분들인데, 와, 이 손수레의 무게가 이미 이거 자체가 아무 짐을 싣지 않았는데도 무겁고. 20년 된 손수레. 네. 아주 수십 년 된 손수레의 모습 자체도 이게 또 재래시장, 골목시장의
또 아주 풍경이기도 하고요. 뭐 곳곳에 곳곳에 또 이거 보시죠. 뭐, 역시 이제 고기 하면 또 이 아랍의 이 구워 먹는 것인데 이제 뭐 굉장히 아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70년째 이 고기 구워주는 집을 운영하는 정말 정감이 있더라고요. 사람 반기는 곳도 그렇고 지금 이 사장님의 아버지 때부터 이분이시죠. 카메라. 네, 역시 코리아 하게 되면 뭐, 북한이냐 남한이냐를 묻는 것이 뭐 기본. 보시죠. 또 아들에 이어서까지 거의 24시간 운영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분이 이제 아들인데 곧 아들이 이렇게 이어받는다 하고요. 뭐 간단하게 주문을 통해서 또 마지막 이 세계매 정겨운 골목 식당을 찾으면서 이래서 맞아요. 골목 식당을 와야 돼요. 진짜 골목의 식당. 빵도 이렇게 정성껏 구워주고. 자, 오늘도 땀을 흠뻑 흘린 하루 맛있게 먹겠습니다. 슈크란. 무엇보다도 이 흥미가 마음에 들어요. 이 재래시장은 무엇보다도 그 전통적인 그 지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식당을 찾아가 보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세계의 역사고 오늘 이제 이 12지파의 문화세편의 마지막을 전하면서 특히 이 세계문 세계문에 와서 네. 아침부터 6시 24분까지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샐러드 또 이렇게 이 답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 아침부터 뭐 점심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의 중심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세겜에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빽빽하게 그 역사가 이제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현대의 모습 또 이렇게 세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무덤을 보게 됐네요. 네, 오늘 화면에 보신 대로 워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경찰청장실까지 올라가서 허락을 받은 끝에 오늘 보셨고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그 유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특히 열두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귀족들 무덤을 보면서 당시에 참 큰 도시였구나를 느꼈어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세겜이라고 부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블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나블루스가 네아폴리스, 즉 로마 시대 때 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 뉴 시티, 새로운 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뭐 극장이라든지 히포드림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로마 시대 때 유적이 이 지금 세겜 시내에 이 건물더미에 깔려 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마우솔레움 즉 귀족 무덤까지 보시면서 이 성경 구약 시대 때의 세겜의 중심이 이 세겜의 동쪽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면 로마 시대 때의 중심은 그 반대쪽 서쪽 한 2km 떨어진 서쪽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모습을 오늘 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겜의 재래시장 역사도 알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성지가 좋다를 촬영하면서 세겜 시내를 두 번을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 마음에 남는 것이 많아서 정말 고대로부터 이 세겜의 그 교통의 또는 무역의 요지로서 정말 다양한 축적된 제국의 문화가 깃든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세겜이 팔레스타인 도시라고 하셨는데 방문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맞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한창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져가는 차가 이스라엘 등록된 노란 표지판이라
신표지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시간대에는 이 시기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환대하고 또 우리가 먼저 웃어주고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깊숙이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행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하여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참아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